네, 안녕하세요. 수미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보너파이드 버퍼가 내장됐대요. 뉴폴리튠 미니입니다. TC 일렉트로닉 페달 튜너고요. 폴리튠 3. 아, 얘는 우선 미니로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크기 진짜 작죠. 네. 폴리튠 기존의 2나 기존의 폴리튠보다 훨씬 작아진 크기로 돌아왔고요. 세 가지 모드가 있죠. 폴리포닉하고 크로매틱 그리고 스트로브 튜닝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폴리포닉은 모든 스트링 전 한꺼번에 했을 때 한꺼번에 되는 거고 크로매틱은 이제 한 줄씩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스트로브 튜닝 모드는요 정확한 튜닝을 자랑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2센트. 네, 되게 정확한 편이에요. 네. 긴 케이블이나 아니면 큰 페달보드에서도 좀 길이감이 있는 데에서도 이 전류나 전지 이 통과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적인 것들이 바삭한 톤을 유지시켜주는 보너파이드 버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1메가 옴 인풋 그리고 100옴 아웃풋과 그리고 112데시벨 SNR을 가진 프리미엄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크기가 되게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페달보드에 얹어놨을 때 자리 차지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네. 어떤 설정에서도 지금 시그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트루 바이패스랑 버퍼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1, 2로 되어 있을 땐 트루 바이패스예요. 여기에서 1만 올렸을 때 버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개 다 ON을 했을 때는 버퍼인데 항상 ON이 되어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퍼로 계속 사용하실 분들은 항상 ON해서 연주 중에도 계속 튜닝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라이브 시에. 네.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고 밝은 LED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이건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9V에 100mAh인데 이거는 지금 이 아답터가 동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길게 누르면 드랍 튜닝이 돼요. 쭉 길게 누르면 네, 드랍 D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길게 누르면 네, 일반적인 오픈 튜닝이 되죠. 네. 그래서 드랍 튠 요즘 되게 많이 하시는 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드랍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튼은요 여기는 지금 E 튜닝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E 플랫, D, D 플랫, C 이렇게 음가를 바꿔서 그거에 맞게 튜닝을 또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폴리포닉하고 크로매틱 튠은요 폴리포닉은 우선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폴리포닉으로 되고요. 한 줄씩 할 때는 그냥 크로매틱으로 되니까 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정확하기도 하고요. 정확해. 오케이. 에이샵으로 됐어? 네.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하게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데 밝은 시안성 때문에 작아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네요. 네, 보너파이드 버퍼가 내장된 뉴폴리튠 미니. 너무 귀엽죠?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